정말 높은 확률로 자동차에 안전벨트가 없을 뻔했던 거 알고 계신가요? 이거 재밌어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당연하게도 안전벨트가 없었어요. 당시 자동차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기도 했고요. 그런데 자동차가 아주 조금만 발전하고 나니 사망사고가 엄청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벨트가 나왔지만 비행기 안전벨트 같은 형태가 대부분이었어요. 아, 비행기를 못 타보셨을 수도 있구나. 일자로 허리만 감싸는 형태였어요. 그러다가 1960년대 볼보에서 지금 쓰고 있는 형태의 허리와 온몸을 감싸지만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안전벨트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바로 특허를 등록하게 되죠. 그런데 안전을 독점할 수 없다는 멋진 마인드로 특허를 무료로 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안전벨트 특허를 갖고 있는 볼보가 중국에 팔렸다는 거예요. 에? 아, 너무 다행이게도 안전벨트 특허 기간은 만료됐다고 하네요. 천만 다행이다.